분갈이를 드디어 마쳤습니다. 너무 예쁘죠? 트리안. 정말, 아. 합쳐서 진짜 5,000원 들었네요. 5,000원 조금 더 넘게 들은 거죠? 톡은 2,500원에. 트리안 3,000원? 뭐 2,800원이지 합천원인지 모르겠지만. 그리고 뭐 일단 키우는 맛이죠. 너무 잘 컸어요. 그다음에 이상하게 반음죽. 얘는 이상하게 여기 해주고 싶더라고요. 좀더 크고 그러면은 뿌리 예쁘게 내리면은 토본으로 바꿔줄게요. 토본 긴 거로 조그만 거로 하나 사가지고 뾰족뾰족 꽃이 이렇죠. 색깔 너무 예쁘죠. 그다음에 마음속에 걸리던 개운죽도 그냥 제 관음죽이랑 몬스테리아랑 같이 셋이서 이렇게 3종 컵으로 해가지고 깡통에서 빼줬고요. 살짝 그 조그만 오색 마삭들은 마사토를 위에다 깔아줬어요. 좀 낫죠? 잘클것 같아요. 예쁘네요. 아, 얘도 진짜 예뻐요. 이렇게 어떻게 예쁘죠? 잎이? 조그만 게 이렇게 생기네요. 그다음에 너무너무 우리 아들 또 나왔습니다. 키우기 조금 힘든다는 칼라데아인데요. 이 이름이 마꼬야나. 칼라데아 마꼬야나. 수분 보충 잘 해줘가지고 지금 밤이라서 이렇게 수분 날아가지 말라고 살겠다고 이렇게 오므라들은 거예요.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. 얘 키우면 고수 되는 거죠. 다음에 짠. 얘도 칼라데아 메달리온. 조금 나중에 잎 깎아주고요. 해야죠. 요렇게 잎이 뽀로로 말려가지고 나오고요. 이렇게 뒤를 보면은 이렇게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? 피색? 피색? 예쁘죠? 얘도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지금 위로 뾰족 올라온 거예요. 그다음에 비주얼은 마음에 안 들지만 너무도 튼튼한 고기랍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요. 분갈이 마쳤고요.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. 수거랑 이렇게 분갈이 마치고 자리 배정했어요. 이제 얘네들은 이렇게 가습기 옆에 딱 이제 살아야죠. 그래도 비타타가 좀 이렇게 이끝이 마르긴 해도 잘 버텨주고 버텨주고 했어요. 얘 진짜 제가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물도 막안 줘가지고 처지고 거의 말라 비틀어져도 물한번 주니까 또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고 그러더라고요. 제발 얘네들도 좀잘 비타타처럼 잘 적응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네요. 칼라데아가 3개로 늘었어요. 조금 더 이제는 얘네들 당분간 좀 쇼핑, 식쇼핑 자제하고 이제는 얘네들 잘 키운 다음에 다시 한번 욕심내도록 하겠습니다. 보스턴고사리도 너무 예뻐요. 소품이지만 진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. 너무 예뻐가지고 사과하고 저번에 바로 죽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꾸준히 잘 오래 가고 있어요. 트리안도 일단은 이 비주얼이 너무 예뻐가지고요. 반으로 오늘 하루만 좀 드리고 가려고요. 내일 물을 듬뿍 주고 얘는 좀물 먹을 때 됐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밖에서 바람 쐬면서 있게 하려고요. 예쁘네요. 예쁘죠? 어쩐지 이렇게 세개 하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.